자, 내용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last week에 뭔 일이 생겼어. 환불 났죠. 어느 동네에 났습니다. 이거 마운틴 포레스트 인 캘리포니아. 됐습니까? 원인은 lightning struck a tree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워낙 산림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it spread quickly. quickly 나오고 저 뒤에는 quickly랑 똑같은 뜻의 fastly 알고 fast죠. 그래서 quickly하게 퍼졌으니까 fast하게 도착해야만 했었어. 됐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했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 however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도로가 없는 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결과 나오니까 여기 수도가 나오죠. 도로가 숲에는 없었고 그래서 fire trucks, 뭐 firefighters 해도 되는데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한번 읽어 4번 문장 읽어볼까요?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 왜 suddenly가 있고 만약에 이제 suddenly가 여기 1, 2, 3, 4, 5 다른 곳에 막 해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suddenly가 여기에 있는 이유 뭐 이런 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appear의 뜻은 단어 뜻을 물었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appear 나타나다. 야 이놈들아 칠과 단어 아직 마스터 안 했어? 반대말 살펴보겠고요. 같은 말 살펴보겠습니다. And a group of firefighters. A group of firefighters. 앞만 길어봤자 뭘까?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started jumping out of it. 그래서 jumping. 왜 점프가 아니고 jumping일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굳이 꼭 점핑이어야 할까? 다른 형태는, 점프의 다른 형태는 안 될까? 그 다음에 out of it의 해석은? 그것 밖으로죠. 됐습니까? 그것 속으로는 뭐야? jumping to.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out of, 무슨 뜻이며 반대말 뭔가, 그리고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Okay, 그 다음에 이제 they were smoke jumpers죠. 그래서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s는 왜 붙어 있어야 될까? 됐습니까? Okay, 6번 문장 읽어볼까요? 자, 참.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내용상. 4번 5번 문장 한 토막이네요.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곤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1이니까 이렇게 호흡의 수가 문장의 호흡이라 하는데 이걸 보고 어떤 덩어리 지어주는 게 짧고 짧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덩어리는 점점 길어질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자르게 되냐면 6번 문장에 대충 해석해보면 스모크 점퍼가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조금 달라지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끊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자를 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의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뭐 이런 중학교 시험이랑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많이 물어보는 게 국어적인 능력을 물어봐요. 국어적인 능력. 그래서 글이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니 이렇게 해서 글을 막 잘라놓고 ABCD로 묶어놓고 그럼 A 다음에 B 덩어리가 오는 게 맞겠니 D 덩어리가 오는 게 맞겠니 글의 순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아니면 문장 삽입 이 문장이 어디다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국어적인 능력. 자, 그러면 suddenly 갑자기죠. 그 지금 이제 일반적인 소방관들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자 여기에 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숲에 도로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비행기가 등장하는 거죠. 뭐 헬리콥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육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 항공으로 하늘로 가는 거죠. 도로가 없다면 하늘로 가는 거죠. 비행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에 서든히 어디다 서든히가 어디 가면 좋겠니 할 때 여기에 however도 똑같은 얘기했어. 여기에 however가 있는 이유는 빨리 가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 빨리 가야 된다. 도로가 없다 사이에 그러나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는 게 또 여기에 또 so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똑같 뭔가 같은 이유로 정리해야 될 게 however랑 so랑 sudden입니다. 그러니까 however 앞에 빨리 가야 된다. 도로가 없다. 도로가 없는 게 원인이니까 못 간다라는 얘기 나오죠. so 뒤에. 그래서 도로가 없는 게 원인, 도착할 수 없었던 게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써놓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구세주가 등장하는 장면이니까 suddenly 이런 거. 영화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뭐 좀 멋있게 등장하는 거, 갑작스럽게 뭐 비행기가 등장하는 이런 저구 이렇게 감독 디렉팅을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uddenly가 있는 거고요. appear 나타나다고요. 반대말, 아 같은 말은 시제까지 챙기면 showed up이죠. showed up on airplane showed up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말은 지금 얘가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decide 시제까지 챙기면 disappeared. disappear 뭐하다 사라지다.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 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나타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그래서 어휘, 나타나다, 사라지다, 나타나다의 같은 말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에 A group of firefighters는 안만 길어봤자 이거는 they 취급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one of firefighters다. firefighter라고 썼다고 칩시다. 원 오브 파이어파이터즈는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방관들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원 오브 파이어파이터즈 is야 are야 is. 당연히 is죠. 그렇죠. 근데 a group of firefighters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is야 are야 are란 말이야 are. 왜냐하면 they라 했잖아 이거. day 뒤에 오는 동사는 day는 복수니까 여기에 지금 과거니까 started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start야 start야 day start인지 day start인지 묻고 있어 지금. day start 아 s 붙입니까? 지금 과거 시제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는 사실 없어. 근데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얘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의 start를 써야 되겠지. 지금 과거기 때문에 started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시작했는데 뭐 하는 것? 그것 밖으로 점프하 것. 그래서 여기에 동사에 ing 붙인 건 몇 가지가 될 수 있다 했어요.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에 뭐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에 뭐 동명사일 수도 있죠.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라고 썼어요. 개떡같이 썼네.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일 땐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뭐다 그것 밖으로 뛰어내리는, 아, 점프하는 중인을 시작한 거야. 점프하는 것을 시작한 거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ing는 뭐다? 동명사.
명사다. 명사란 얘기는 jumping out of it.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죠. started it. 그것을 시작했다. 그거 뭐?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 점프하는 것. 그래서 는 것 됐을 때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면 그거 시작했다 이 말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다? 명사의 덩어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왜 점프가 꼭 점핑 밖에 안 되냐 했는데 다른 형태 혹시 가능한 거 없나요? 그래서 점핑 자리에 투 점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핑 대신에 투 점프가 되고 그 이유는 너는 나랑 했어. 지금 얘기하는 거 준환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쉽게 약식으로 설명할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자, 이런 표현들 이따 치자. 됐습니까? 어쨌든 이거 점프하는 것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니? 점프하는 거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니? 아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즐기니? 우리말로 다 똑같죠. 근데 나는 점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I like to jump 도 되고 jumping. 얘 대신에 점핑도 된다. 그 이유는 아이고 미안. 자, 이걸 다 배웠어. 이거 투 부정사고 투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라 그래.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는 순간 아 이거구나. 나 그거 좋아해.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는 순간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야. 무엇을 좋아하니? 근데 like는 자 이것도 이게 점프하다인데 이거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래? 네 가지. 점프하는 것, 점프하기 위하여, 점프하기 위한, 점프해서. 이것도 너한테 계속 시킬 거야. 2가 붙으면 일단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그 중에서 점프하는 것, 점프하기 위하여, 점프하기 위한, 점프해서. 그 중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건 점프하는 것이지. 그럴 때 점프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점프하는 것 됐을 때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점핑도 똑같이 점프하는 것이 된다 했죠. 근데 like는 이 녀석이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어라 그럽니다.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로서 뭐가 와도 상관없고 to 부정사가 와도 상관없고 뭐가 와도 상관없다? 동명사가 와도 상관없다. 없는 녀석이야. 얘는 성격이 좋아. 사람으로 치면 채식도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는 애란 말이야. 골고루 잘 먹는 애야. 근데 어? 나는 점프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밖에 안 된다? I want to jump 밖에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이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답이야.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걸 원해. 근데 want는 to도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야. 얘는 뭐 사람으로 치면 회만 좋아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채소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 딱으로 오면 틀린 문장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반면에 즐기다는 뭐예요? I enjoy죠. 얘는 거꾸로 I enjoy jumping 밖에 안 된단 말이야. enjoy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enjoy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란 말이야. 이 자리에 투 점프 있다고 깨우면 이런 게 어딨냐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기에 보면 started란 동사죠. 시작했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start는 누구 같은 누구 성격이 누구랑 똑같다? like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start 뒤에
뭐뭐 하다를 일단 뭐뭐 하는 것 만들어야 되는데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을 쓰든지 ing 붙여서 동명사 하든지. 근데 스타트 누구처럼 스타트도 누구처럼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점프를 이 자리 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로 지금 어떤 걸 대비하고 있냐? started 뒤에 얘를 빈칸 처리한단 말이야. 빈칸 처리해놓고 점프가 이 자리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묻는다면 뭐도 되고 점핑도 되고 to jump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ut of는 뭐 밖으로니까 반대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into죠. 뭐 밖으로 out of, 뭐 속으로 into. 이거 뭐 같은 말로 착각하면 안 돼. 반대말을 가르쳐줬으나.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다? Airplane. 그렇지. 오 잘했어. 여기에 설명에는 on airplane인 것처럼 써있지만 얘는 당연히 the airplane 대신 왔다. Jump out of the airplane. 왜 do를 붙여야 된다? 왜 do를 붙여야 된다?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때 do를 써야 됩니다. Jump out of the airplane. 그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 것을 시작했다.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말 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갑자기 비행기 나타났고 한 무리의 파이어파이터들이 막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They were smoke jumpers. 그들은 뭐였다? 삼림 소방대원들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S 점퍼가 아니고 점퍼스 해야 되는 이유를 데이하고 이렇게 묶어서 뭐의 일치? 수의 일치. 수의 일치. were는 뭐의 무슨 형? or. 의? 과거형. 과거형이죠. They were smoke jumpers. 그래서 비행기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기 시작한 a group of firefighters의 정체는 smoke jumpers였다. 어, 스모크 점퍼스 단어 뜻으로 하면 스모크의 뜻은 뭐예요? 연기. 점퍼는 뛰어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단어 뜻 그대로 하면 연기 속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난 곳에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니까 그래서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앞 문장도 잠깐 짚어보면요. 자, 불이 어떻게 the fire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과거에 헤어만 했었다. had to get to the fire fast quick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 했죠. However, there were no roads where? 어디? In the forest. 이게 원인. So, fire trucks 과거에 할 수 없었다. Could not get to the fire.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나왔죠. However, there were no roads where?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이제 중요한 거. 영화로 찍는다면 어찌 등장? 갑자기 등장이죠. 됐습니까? 나타나다가 뭐라고? appear. 됐습니까? 나타나서 한 무리의 누구들이 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것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그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suddenly 누가 뭐 했다? On airplane이 appeared. 과거에 있었던 거 계속 동사 과거입니다. And a group of firefighters가 뭐 했다? 시작했다니까? Started. Jumping out of the airplane.
되니까 비행기 밖으로 점핑하 투 점프 된다 했습니다. Suddenly 여기 있는 거 주의하라 했고요. 나타났고 과거 나타나고 과거 시작한 것도 과거 둘 다 동사의 형태가 과거인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점프는 점핑도 되고 투 점프도 된다. Out of the airplane 됐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히죠. 수의 일치 지키시고요. 그래서 they were smoke jumper zoo. 됐습니까? 여기 이거 S 없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치사하죠.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장 만들기도 합니다. 알아요, 과거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됐습니까? 어딨냐? 별로 없네. 그래서 이제 however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다음부터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어찌 뭐했다 suddenly an airplane이 뭐했다 appeared. 계속 갈까요? 일단 말로 먼저 정리합시다. 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to jump, jumping out of it. 됐습니까? A group of firefighters가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started to jump, started jumping out of it. 자, 나중에 이건 다시 한 번 더 시험지로 드립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치고 여러분들이 매기고 나한테 들고 와서 제대로 매겼는지. 그러면 내가 그때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복습을 제대로 했나? 그리고 필기를 제대로 했나? 됐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해서 물어봤죠. it은 out of the airplane. 됐습니까? jump out of the fire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떤 것도 종종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이 it에다가 밑줄 꺼놓고 그 다음에 또 뭐 it이 몇 군데 보여. 뭐 여기도 it 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은지 다른지 구분할 줄 아는지. it spread quickly니까 it은 the fire spread quickly고 여기에는 jump out of it 할 때는 jump out of the fire가 아니고 jump out of the airplane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이제 뭐, a group of firefighters. 아이고, firefighter라고 써놨네, 선생님이. 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a group of firefighters.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they were smoke jumper. jumper 하면 안 된다니까? jumpers. They were smoke jumpers. 내가 왜 it was냐, they were냐 하면 이거를 안 만들어봐도 they인 거 생각할 줄 아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They were smoke jumpers.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잠깐 끊습니다. 왜냐하면 smoke jumper 그대로 해석하면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로 보여. 그쵸?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뭐 해줄, 글 쓰는 사람이 이 단어에 대해서 뭐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모크 점퍼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they were smoke jumpers 라는 걸 읽었어. 그럼 내 마음속에 what are smoke jumpers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what are smoke jumpers 가 뭔 뜻이야? 스모크 점퍼가 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장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스모크 점퍼가 뭐 하는 놈들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6번 문장 읽어볼까요?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그렇습니까? 자, 이게 drinking, they carry only drink. 얘가, 얘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야? 불 끄는 거잖아. 그쵸? 그럼 불 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물 막 뿌리는 거 떠오르죠? 그쵸? 근데 얘들이 물을 갖고 다니긴 갖고 다니는데 뭐만 들고 다녀? 마실 물만 들고 다녀. 불 끌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불 끌 물은 안 들고 갈까요? 그거 들고 가다가 뭐, 한,
산불 막 이만큼 났는데 불끌물 사람들이 들고 가려 그러면 얼마씩 들고 가야 될까? 500리터씩 들고 가야 될까? 500리터면 몇 킬로야? 모릅니까? 자, 킬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4도씨 물 1리터의 무게를 쟀어. 500킬로그램이겠죠. 그쵸? 500킬로그램 들 수 있을까? 안 되겠죠. 택도 없죠. 됐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소화전 같은 게 있을까? 없겠죠. 됐습니까? 그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떤 환경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매우 어떤 환경이라 그래, 이런 환경을. 그렇죠. 혹독하고 열악한 환경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거는 갑자기 무슨 시제가 된 이유. 됐습니까? 갑자기 무슨 시제가 됐죠. 요 위에 문장 4번, 5, 그러니까 뭐 1번부터 다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 전부 다 스트럭 보이고 스타티드 보이고 스프레드가 3단 변신하는데 두 번째 스프레드고 전부 다 과거죠. have to가 아니고 had to 나오고 있고 were 나오고 있고 could not, cannot이 아니고 could not이고요. appeared 나오고 있고 started 나오고 있어. 1, 2, 3, 4, 5번 they were까지 전부 다 과거였어. 근데 갑자기 현재 시제가 되었죠. 오케이. into 나오네요. jump into a forest. into의 반대말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with 하면 몇 가지 뜻을 내가 알려줄 예정이다. 잠깐만,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다. with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과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with only a few tools 해석이 뭔가요? 오직 소수의 도구들만 가지고서, 이 뜻이죠? 오직 소수의, 극소수의 도구들만 가지고서. 그러면 도구를 많이 들고 다닌단 말이야? 최소한만 들고 다닌단 말이야? 최소한만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only a few를 한 단어로 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최소한만 들고 다닌단 말은 몇 가지 갖고 다닌단 말이야? 거의 안 갖고 다닌단 말이야. 거의 안 갖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only a few tools.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they carry. they가 뭐 대신 왔는지 유치한 질문이고요.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뭐나 only 나오고 only 나와. 그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의 뭐 양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최대화하는 거야. 최소화하는 거야. 최소화로 하는 거죠. 최소한의 것만. 그렇죠? 필수적인 거. 원하는 거 다 들고 가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네요. 됐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moke jumpers jump into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자, 아까 전에 내가 ing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몇 가지 ing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둘 중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읽어볼까요? 7번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가 보이고 있죠. 자, then 하면 내가 몇 가지 뜻이라 그래요? 세 가지 뜻이죠. 그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선 무슨 뜻이고 그리고 각 세 가지 뜻마다 바꿔 쓸 수 있는 다 표현이 달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일단 시작이 여기 의문문인데 시작이 how니까 뭐 묻고 있어? 방법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시제가 뭐야? 계속해서 무슨 시제? 네. 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 7번 문장 계속해서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는 뭐를 전달할 때 쓰는 겁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까? 사실. 진행 중인 걸 얘기할 때는 진행형이야. 이름은 현재 시제지만 뭐를 얘기할 때 쓴다?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를 전달하는 내용일 때는 지금처럼, 점프처럼 캐리처럼, 두데이 푸다우처럼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put out a fire가 뭔 뜻이에요? 화재를 진압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put out, put out, put out, put out 하고 뭐하고 이거 뭐 주의하라는 거 얘기할 거냐면 좀 이따가 어순주의란 얘기를 할 건데 왜 어순? 어순은 단어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의 순서를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하고요. 어떻게 그들은 어디에 난불을 숲속에 난불을 끄는 걸까? 이 질문 왜 하는 거예요? 이 말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만 갖고 다닌대요? 최소한의 물. 마실 물만. 오직 마실 물. 최소한의 필요한 물만 갖고 다니는 거면 부끄러면 뭐 있어야지? 물.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뭐 호수에서 물을 뭐 이렇게 바가지로 퍼가지고 하나? 그런 식의 궁금증이 여기 생긴 거죠. 도대체 어떻게 끄는 걸까? 그렇죠? 뭐 없이 라는 말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없이 그들은 숲속의 난불을 어떻게 끄는 걸까? 뭐뭐 없이 됐습니까? 그럼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장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원래 호흡은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7번 문장에 뭐가 있었냐면 뭐 물어봤어? 7번 문장에서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a forest? 라는 얘기 했잖아. 물어봤잖아. 불 끄는 방법. 그러니까 7번 문장에서 불 끄는 방법 물어보고 8번 문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7번 문장에 대한 대답이 8번, 9번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 내용도 짚어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여기도 10번도 계속 이어가야 돼. 8번, 9번. 물론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같은 내용. They, the work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 묶어야 될 문장은 어디서부터냐면요. 6, 7, 8, 9, 10 문장은 한 덩어리로 묶어줘야 됩니다. 해석은 옆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서 숲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마실 물만 갖고 다닌다고? 불 끌 물은요? 하려니까 이 질문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숲속의 난불을 산불을 끄는 걸까 했더니 이제 여기서 해석하면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down trees 그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And move them away 그것들을 치워버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 겁니까? 탈 수 있는 가소성 물질이라는데 가소성 물질들을 뭐 해버리는 거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걸 그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 이제 다 타고 더 이상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난 불은 불 자체를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 같은 것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없애줘야 돼. 하지만 산불은 그렇게 하려면 뭐 길도 제대로 안 나 있고 물도 구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물론 뭐 소방 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조금 물을 뿌려주긴 하는데 그 양이 매우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번지는 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얘들이 뭐 하냐면 땅 위에 있을 때 나무를 잘라내고 치우려고 그러면 필요한 도구는 일단 나무를 잘라낸다 했으니까 꼭 필요한 건 톱이나 도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치우려고 그러면 삽? 뭐 치우려고 그러면 지게 이런 거 아닐까? 네 물론 지게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트럭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치울 때 보면 손 같은 거 달린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얘들 잘라내면 그걸로 이제 뒤에 트럭 이렇게 했고 트럭에다 옮겨 실으면 치우겠죠. 길을 없다면서요. 어? 야 요새 트럭도 다 이제 야 트럭 길 없어도 갈 수 있는 트럭도 있잖아. 그렇습니까? 뭐 포크레인 같은 커다란 바퀴 달린 거 뭐 이런 것들 아예 사람들끼리 막 다 하진 않겠지. 그래도 좀 쓰겠지 도구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9번 문장에 보면 올소가 있어. 올소. 올소의 뜻은 또한 역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가 되는 거죠. 이런 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가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그들이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다. 됐습니까?
이 짓을 왜 하냐? 흙을 그냥 놔두면 보통 그 위에 뭐가 쌓여 있어? 나뭇잎. 나뭇잎이나 낙엽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쉽게 불이 붙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을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위에 흙만 남, 최대한 흙만 남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make a fire line. fire line 이란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게 불로 된 선이죠. 이게 불로 돼 있으면 불이 번지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석해? 방화선이라고 하죠. 방화선. 그래서 여기 더 이상은 못 넘어가. 뭐 초등학교 때 여자 짝이랑 맨날 이렇게 선 꺼놓고 넘어오지 마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라인이죠. 못 넘어오게. 파이어가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라인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는? 삽이겠죠, 이번에. 그래서 도끼, 톱, 삽 뭐 이런 것들을 꼭 챙겨가겠네요. 아까 저 only a few, with only a few tools 기억납니까?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해서 거기에 뭐 도끼, 톱, 삽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도구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he work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래서 그 작업이 뭐한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원인이네요. 그래서 또 나왔죠. 그래서 그들은 자주 뭐해야만 한다?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In the forest. How long? For a few days. How long이 무슨 뜻이야? 얼마나 오래. 그렇죠. 얼마나 오래? 며칠 동안. 됐습니까? 며칠 동안 숲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when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과에서 문법으로 다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when에 대해서 총 몇 번호가 몇 개 붙... 그러니까 일단 졸업할 때까지 몇 개 붙인다 했냐면 내가 네 가지 when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은 두 번째까지는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underground는 무슨 뜻이야? 땅 위에. 땅 위에.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디죠? 어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이다 하고 있다, 있다 중에서 땅 위에 이다겠어? 땅 위에 있다겠어? 있다. 있다죠. 근데 다짜 떨어지네, 얘 때문에. 됐습니까? 다짜 떨어지고 웨디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 끼워 넣죠. 그렇죠.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죠? 세 글자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ut out a fire 할 때 내가 뭐 주의하라 그랬어요? put out a fire 어순주의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또 뭐가 봐? 어순주의 또 나왔죠? cut down trees 어순주의 됐습니까? 그 이유는 put out이 무슨 동사이기 때문이고 cut down이 무슨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어순주의 또 나오죠. move them away. move away 하면 뭔 뜻이야? move away. 치워버리다죠. 치워버리다. cut down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put out은 불을 끄다. turn on은 불을 켜다. 그렇죠. 이런 불을 켜다. turn off는 끄다. turn down은 소리를 낮추다. turn up은 소리를 높이다. put on은 옷을 입다. 내가 지금 몇 단어씩 계속 얘기하고 있어? 두 단어씩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무슨 무슨 동사라고 하고 얘는 어순주의해야 되죠. Okay,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them이 뭐 대시고 왔는지 궁금해 죽겠고요. 왜 it을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move it away 하면 안 되고 왜 꼭 move them away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Okay, tur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쵸? 턴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뭐 the leaves turn yellow 뭐 이런 때 턴도 있고요. turn left 할 때 턴도 있고요. 지금처럼 turn the soil 할 때 턴도 있죠. 그 다음에 over and over가 뭔 뜻이야?
계속 반복해서 줘. 이거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ver 대신에 뭔 단어를 넣어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제는 계속해서 스모크 점퍼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실 전달이니까, 팩트 전달이니까 무슨 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make a fire line. to 뒤에 동사 왔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라 그러죠. to 부정사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ork takes a long time의 뜻은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take의 다양한 뜻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rk가 가리키는 게 뭔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the work가 뭐 대신 왔는지. the work takes a long time. 원인과 결과 연결. so 내가 so 빼고 다른 걸 넣어도, 다른 접속사를 넣어도 같은 뜻이 된다 해서 한 적이 있죠. so 대신에 뭘 넣어도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가 원인. 그래서 so 앞에 뭐가 나오고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됐습니까? 그러한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모크 점퍼들은, 자 이거의 주요한 표현 나오죠. have to stay 뭔 뜻이야? 오래 머물러야만, 머물러야만 한다. 됐습니까? 이건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죠? have to stay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for a few days의 뜻은 며칠 동안. 됐습니까? 뭐 이거 하면 뭐 for의 뭐뭐 동안이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뭐뭐 동안 할 때 뭐 3일 동안 어떻게 하냐, 지난 여름 동안 어떻게 하냐, 네가 잠자는 동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표현하냐 영어로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few 뒤에는 book, books, money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긴 다 했나? 아, 안 했구나. 좀 왔다 갔다 좀 어쩔 수 없이 합시다. 자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자 아까도 점프 해야 되는 이유, 캐리 해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무슨 시제 전부 다? 현재 시 여기에 점프 드 이디가 붙어 있던지, 여기도 또 캐리 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스모크 점퍼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앞에는 과거였지만 중학교 1학년들한테 시험 내기 딱 좋아요. 이거 점드 해놓고 맞냐 틀렸냐, 캐리 드 해놓고 맞냐 틀렸냐,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자 with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면, 일단 with은 자 뭐 요거 좀 불러서 하지 뭐. 전에도 수업한 적 있죠? with에 대해서 중간에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with의 1번 뜻 뭐뭐를 가진, 일단 이런 with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윗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윗도 있고, put in the nail with this hammer. 됐습니까? 자, I went there with my mom은, 나는 간다. 그래서 여기에 위세 뜻은 뭐? 뭐뭐와 함께. 됐습니까? 엄마랑 같이, 누구랑 같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위시 있고요. 자, 그럼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부터 할까? The girl with blue eyes is my sister. The girl with blue eyes are my sister.
The girl with blue eyes is my sister. The girl with blue eyes are my sisters. Yeah? Sister. Yeah? 나는 is. 안다 이건가? 당연히 is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 뭐야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표시 언제 한다?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가서 우리말하고 다른 순서일 때 그래서 눈을 가진 소녀는 나의 동 여동생이다 아 여자 형제이다 뭐 여동생이다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위세 뜻이 뭐다? 뭐도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블루 아이즈 어 이거 복수형이네 이러면 눈이 내 눈가리가 내 시스터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R가 오면 안 되겠죠 여긴 당연히 is 왜냐하면 the girl with blue eyes의 뜻이 이거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 is my sister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뒤에 뭐가 오는 게 맞겠니라고 물어 with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도 있고 네일이 뭐예요? 손톱 말고 못 됐습니까? 못이 튀어나왔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put in the nail 명령문이네요 뭐해라 그 못을 네일을 put in 집어 넣어라 망치를 사용하여 그래서 with이 무슨 뜻도 있다? 뭐뭐를 사용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뜻도 있다 with this hammer 이 망치를 사용해서 이 망치로 이 망치로 뭐 이래도 또 똑같은 얘기죠 이 망치로 그 뭐 좀 집어넣어 사람들 걸려서 넘어지겠다 다치겠다 그래서 어떤 이걸 뭐 이 뜻일 때 도구라 하면 도구의 전치사 위시라 합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요거 좀 가지고 놀아볼까? 요거 대신 뭘 쓸 수 있는데? have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있는으로 바꾸면 되네?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have the girl having blue eyes is my sister 자, have는 무슨 뜻이고 가지고 있다고 hav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가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with은 having으로 바꿔도 가지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 되니까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상한 그래서 나의 엄마랑 같이 푸른 눈을 가지고 어떤 푸른 눈을 가진 그 다음에 어떻게 망치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이런 세 가지 위시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세 가지 뜻 중에 뭐뭐를 사용하여 아 뭐뭐를 뭐뭐를 가지고서 됐습니까? 뭐뭐를 가지고서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뭐뭐와 함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뭐뭐와 함께 가면 뭐뭐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일 때 보통 뭐뭐와 함께라고 해석할 거고요 도구일 때 뭐뭐를 가지고서 사물일 때 뭐뭐를 가지고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with only a few tools의 뜻은 일단 a few 뒤에는 books, money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또 해야 돼요? 그래서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그럼 얘기해 보세요 아 books, money 아 그래요? a few books 밖에 안 되죠 그럼 얘는 지금 many 같은 거야? much 같은 거야? many 같은 얘기죠 many books money many books
그럼 a few 뒤에 그럼 문법적으로 얘기해 줘. a few 뒤에는 어떻고 어떤 애가 와야 된다?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면 I have a few books 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I have a few books는 무슨 뜻인지 우리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럼 I have a few books의 뜻은 나는 가지고 있다 몇 권의 책을. 그리고 I have a few books는 나는 책이 몇 권 없다. 거의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케이. 어?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don't have 아니야? don't have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왜? few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안 가, 어가 없는 대신에 얘 안에 뭐 들어있다? 얘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나는 오직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는 오직 책 몇 권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애 표정은 어떨까?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only a few 한 단어로 하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few. 그쵸? few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only a few with only a few tools의 뜻은 오직 몇 가지의 도구만 가지고서 숲속으로 뛰어든다 였는데 이거를 뭐 같은 의미 전달 가능한 게 뭐다? with few tools 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뭐 물론 해석은 조금 달라지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with few tools 했으니까 거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숲속으로 뛰어든다. 거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든지 오직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서든지 결국 최대한의 최소한의 최대한의 최소한의 최소한.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ly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됐다. 그러니까 with a few tools 했으면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서 이 뜻이야. with a few tools 하면 근데 only가 있어서 오직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서 했으니까 최소한이 된 겁니다.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간다. 캐리의 형태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점프하고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하는 두 가지 동작을 얘기했죠. 그들은 점프하고 그리고 가지고 다닌다. 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only drinking water. 뭐만 가지고 다닌다?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 계속해서 only가 나오고 있죠. 결국 짐을 최소화한다는 느낌을 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only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몇 가지 도구, 오직 마실 물만. only의 효과가 이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자, 그 다음 drinking. 둘 중 뭐야? 자, 이 질문은 마시는 중이냐? 마시는 것이냐? 그렇죠. 자, 얘 뭐로 바꿨을 수 있냐? only water water for drinking water는 뭐하고 똑같다? water for drinking 하고 똑같죠? 자, 지금 설명할 문법은 뭐냐? 할 때마다 지뢰가 막 도사리고 있네요. 똑같이 생긴 러닝을 두 개 불러놨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Running man. 밑에 건? Running machine. 원래 러닝 머신은 아니고 원래는 러닝 머신은 사실은 콩글리시야. 트레드밀이라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뭐 러닝 머신 콩글리시지만 뭐 설명하기 좋으니까. 러닝 맨의 뜻은 뭐예요? 뜻이죠? 저 러닝머신은 달리는
그쵸? 우리 헬스장 가면은 뭐 러닝머신들이 열심히 뭐하고 있어? 러닝머신들이 열심히 뭐하고 있어? 헛둘 헛둘 하면 뛰어다니고 있죠? 아니죠. 자, 얘는 좀 길게 쓰면 이 뜻이죠? 그러면 러닝머신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러닝머신은 to run machine machine for running machine for running이죠. 그리고 내가 끊어 읽기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machine for running 얘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무슨 시 어떻게 돼서 뒤로 갔다?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다?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위한 기계. 그거 뭐? 달리는 것. 자, 그래서 이 러닝맨 할 때 러닝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해요. 현재 분사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무슨 뜻 될 때 현재 분사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현재 분사란 뭐냐?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됐을 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재 분사를 사용한 시제가 뭐예요? 이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시제. 이걸 현재 시제. 진행형. 자,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뭐 된다 그래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죠. 얘가 달리는 중인 어떤 달리는 중인 이니까 이거 합치니까 달리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 한단 말이야. 근데 난 달리는 중인을 좋아하냐? 아니잖아. 똑같은 러닝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do you like? 달리는 중인을 좋아합니까?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달리는 것. 똑같이 생겼는데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 얘를 보고는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drinking water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인 거야? 마시는 중인 물. 그렇죠. 물이 도대체 뭘 마시? 사람을 마시고 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는 현재 분사가 drinking water 할 때 drink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다. 마시는 것을 위한 물. 음용수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음용수만 가지고 다닌다. 식수만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jumping하고 drinking하고 공통점이 둘 다 ing 붙였는데 그러면 둘이 같은 성격이냐 다른 성격이냐 물어본다면 같은 성격의 ing예요? 다른 성격의 ing예요? 이 그것 밖으로 뛰어내리 것을 시작할까? 뭐하는 것을 위한 물 마시? 그러니까 둘 다 뭐다? 둘 다 현재 분사다? 둘 다 동명사다? 둘 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to jump가 돼. 하지만 얘는 to drink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jump가 어떤 형태 들어가겠니? drink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겠니? 하면 얘는 to jump랑 jumping이 돼. 근데 얘는 drinking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왜 drinking이 동명사냐? water for drinking.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라 뜻이기 때문에.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ng 왜 붙어 있는지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마시고 있는 중인지 마시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n. then의 뜻은 무슨 뜻하고 그때 그때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at that time이라 했죠. at that time.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일 때 같은 말이 after that.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그러면 그렇다면 이 뜻일 때는 같은 말이 if
So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 the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ter that의 뜻일 때는 뭐 한 다음에 그런 다음 뭐 하세요 순서를 얘기하는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so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뜻에 쓰는 거고요. if가 만약 그렇다면 이게 만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이란 말을 넣어도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마약 아니야. 마약으로 보지 마세요. 만약이야. 뭐래 재미없는 드립 치고 있네 우리 영어 선생.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셋 중에 뭐 어울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f so로 바꿔 쓸 수 있고 자 이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좀 더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숲의 난불을 산불을 끄는 걸까 이 말이잖아. 그럼 만약 그렇다면을 더 우리말로 먼저 해보세요. 만약 그러면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이야. 만약 그들이 불을 끌 물이 없다면 최소한의 이거를 요 한 단어로 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숲속으로 뛰어들고 오직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닌다면 도대체 어떻게 불은 끄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then을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If they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가 then 속에 들어있네요. then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If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가 then 속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마실 물만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불은 어떻게 끄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 then 그러면 걔들 불 어떻게 끄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도구, 만약 그들이 오직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마실 물만 가지고 간다면 물은 어떻게 끄는 거야? 그래서 댄이 뭐라고요? 스모크 점퍼즈 계속 중요한 거 빼먹고 있습니다. If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only of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댄이 뭐 대신 왔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질문.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지 말고. 질문. 질문 없습니까? 내가 물어볼게. 댄이 뭐 대신 왔다고? 댄이 뭐 대신 왔다고? 요 앞에 if만 넣어주면 된다 했는데요. if가 무슨 뜻이길래? if도 when처럼 접속사네요. 그럼 if 뒤에 누가 다가올 거고 다짜 떼버리고 라면을 붙여주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진 if입니다. if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라면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a forest 라고요.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마실 물만 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점프하고 그것만 캐리한다면 어떻게 부를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ut out a fire 어순주의하란 말은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put a fire out. 그렇죠. 얘가 여기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설명할 거 put out도 그렇고 cut down도 그렇고 move away도 그렇고 전부 다 뭐다? 이어동사. 이어동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어 동사 중에 뭐 여기 나온 거 할까? 아니면 안 나온 거 할까? 여기 나온 거 하지 뭐. Put out. 그쵸? 베어내다. Cut down. Cut down. 그 다음에 치워버리다. Move away. Move away. Turn over. Turn over? 오케이, 털어보는. 뒤집다. 불을 끄다, 잘라서 쓰러뜨리다, 치워버리다, 뒤집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put a fire out 해도 되고, put out a fire 해도 된다고요.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사이에 낑가 놔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내도 된다고요.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put out a fire 해도 되고 put a fire out 해도 된다고요. 근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럼 뭐밖에 안 된다? put it out 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Put out it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근데 안 될까? 따라해 보세요. Put out it. Put out it. Put it out. Put it out. Put it out. Put it out. 뭐가 편해? Put it out. Put it out이 편하죠.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Put out it 하면 소리가 다 끊어지죠. Put it out밖에 안 된다. 자, 말로 정리하면 방금 지금 설명하는 걸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두 단어, 이어 동사가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라고 하고요.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어 동사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뭐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냐면, 동사구라고 하시는, 동사구 또는 뭐, 동사구 또는 구동사라 하시는 분도 있어. 용어가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구 자가 들어가면 어떤 덩어리란 뜻이라 했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가 되니까, 구동사, 뭐, 동사구,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두 단어 이상 돼 있으니까 목적어를 두 단어 사이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뒤에 끝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를 대명사로 처리했을 때는 뭐야? 대명사로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됩니다. Put them out, put it out 이렇게. 왜? 발음상 편하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뭐 불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났어. 그럼 put fires out도 되고 뭐도 된단 말이야. Put out fires 된단 말이야. 근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m인데 어이구 put out them. Put out them이 아니고 put them out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를 잘라내다 하고 싶으면 cut down the tree. 어 그렇죠. cut down the tree도 되고 cut the tree down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cut the trees down 또는 cut down the tree 둘 다 맞아. 근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거고 cut down the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cut them down 의 오순밖에 안 된다. cut it down, cut them down 밖에 안 된다. 마찬가지 그게 발음이 편하게 cut it down, cut them down, cut down it 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쓰레기를 치워버리다 하고 싶은 뭐예요? Move the trash away 하면 쓰레기죠. 쓰레기를 치워버리다 해도 Move the trash away 해도 되고 Move away the trash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the trash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it이 됐을 때 뭐밖에 안 된다? Move it away 밖에 안 된다고요. 또는 뭐 move 여러 개였으면 Move them away, Move it away 이 어순밖에 안 된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면 바람에 쉽게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어요? 날아가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낑가 넣고 안 날아가게 딱 해놔야 되겠죠?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된다. 조만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흙을 뒤집다 할 때 turn the soil over도 되고 turn over the soil 둘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over 밖에 안 된다.
아이고 내가 자꾸 치네. Sorry.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어디 낑가 나라? 다리 사이에 낑가 나라. 안 날아가게. 뭐 이외에도 아까 불을 켜다, 뭐 전자장비 같은 거 켜다, turn on, 끄다, turn, turn off. off, 볼륨을 높이다, turn, turn up. up, 볼륨을 낮추다, turn down. 뭐뭐를 입다, turn on. put on. on, 이런 것도 다 이어 동사입니다. 선생님, 뭐뭐 입다, wear 아니에요? wear도 맞는데, wear는 상태고요, put on은 동작입니다. 뭐가 달라요? 야, 너 못 왔어 할 때 put on the hat일까? wear the hat일까? put on the hat이 맞겠죠. 그는 셔츠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putting on a shirt가 아니고 he is wearing a shirt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부동사의 어순주의. 그러면 방금 설명한 걸 토대로 하면 put a fire out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it 했을 땐 put it out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마실 물만 가지고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숲속의 단물 산불이라고 하면 돼? 산불을 끄는 걸까요? 뒤에 뭐 없이 without tools without without enough tools가 좋겠네. without enough tools and water 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without enough tools and water가 무슨 뜻이에요? without이 일단 뭔 뜻이야? 뭐뭐 없이죠. enough는 충분한. 그럼 without enough tools and water 하면 충분한 도구와 물 없이 산불을 어떻게 끄는 건가요? 앞에서 only a few tools and only drinking water라며. 조만간 하면 떠오르는 온갖 여러가지 장비들. 그쵸? 그 다음에 뭐 물을 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럼 물 뿌리면서 자기 입에 막 집어넣죠. 와, 자기 다 마시죠. 뭘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예, 아니잖아. 됐습니까? 어떻게 충분한 도구와 그 다음에 물 없이 불을 어떻게 끌까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한다 그래?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게 세 가지 한다 그러죠. 그렇죠? 뭐 하고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를 치우고 흙을 뒤집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숲속에 몇 시간 동안 있을 수밖에 없죠. 뭐가 끄덕끄덕이야? 내가 일부러 틀리게 말했는데. 어디를 틀리게 말했어? 그렇죠.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 동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친단 말이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에 니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알고 보면 다 사기꾼들이야.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알겠습니까? 사기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사기당한 걸 보고 옥장판 샀다라고 표현하는데 제발 옥장판 좀 그만 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막 그러시잖아.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픈데 하면서 어디 이제 막 어르신들끼리 막 모여갖고 어디 갔다 오시잖아. 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세요? 촌에? 안 계세요? 아 그런 경험이 없겠구나.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세요? 모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막 그 촌에 이제 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심심하고 이제 농사 끝나고 나면 할 일 없잖아. 그러면 꼭 나쁜 새끼들이 사기치는 놈들이 아 할아버지 할머니 놀러오세요 모이세요 이쪽에 이번 뭐 어디 모이니까 모이세요 그 사람 마무하나 쓴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일이 없으니까 막 누가 뭐 젊은 사람이 와갖고 뭐 재밌는 거 보여준다니까 막 모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이면 뭐해? 옥장판을 팝니다. 아유 막 편치 않고 막 자고 일어나도 막 좀 깨어나지도 않고 뭐 그러시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200만원짜리 전기장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들한테 전화하죠. 아이고 야야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쓰면은 싹 낫는단다. 이거 꼭 사야 되겠다. 옆집 김영감도 샀고 막 이럽니다. 박영감도 샀고
남들은 다 샀는데 애들이 사줬는데 나는 왜 안 사주나 막 이럽니다. 그럼 또 사드려야죠 뭐 어쩌겠어요. 사기당하는 것도 되고.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러면 웃기고 있네. 알겠습니까? 자, 얘는 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거 안 하고 지나가면 나 얘기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물었잖아. 뭐라고 물었어? 영어로. How? Then, how? How do they? How do they put out a fire? Where? In a forest. 응?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put out a fire?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a forest?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쓰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숲속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when are they on the ground 하면 뭔 뜻이야? When are they on the ground는 뭔 뜻이야? 그들이 When are they on the ground? 이게 그렇게 어려운 뜻이에요? 언제 그들이 땅 위에 있니? 오케이. 그러니까 when 뒤에 are they가 왔으면 when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음표죠. 그렇죠? are they는 의문문이니까 그들은 땅에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when they are 하면 그들이 있다 인데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던 때를 바꿔놓죠. 네. 그럴 때 이 when을 보고 의문사라 그런다. 다른 말로 부른다. 의문사라 접속사. 그래. 다른 말로 불러 그래. 접속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들이 있다였는데 합치니까 있을 때 그리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붙여놨어? 전치사 붙여놨죠. 됐습니까?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됐습니까? 뛰어내렸잖아. 땅에 언젠가 도착할 거 아니야. 그쵸? 필수, 아, 참, 필수 장비 중에 그것도 꼭 있어야 되겠구나. 모두 있어야 될까? 낙하산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cut down trees. 그들이 나무를 베내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데이가 생략됐죠. 그래서 얘들이 하는 행동을 사실을 전달하니까 계속해서 1번 동사도 시제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2번 동사도 시제가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cut down trees and they move them away. 됐습니까? cut down trees.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cut trees down. 해도 상관없다. 아. 이어 동사니까. they cut trees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them은 뭐 대신 왔어? 더? trees 대신 왔죠? 그들이 나무, 왜 더를 붙여야 되냐? 자, 그들이 나무를 잘라낸다 했죠? 그리고 치우는 건 아까 잘라낸 그 나무죠. 그러니까 더를 꼭 붙여야 되겠죠. The trees. And move the trees away. 그러면 move away them 이 자리에 the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어 동사니까 move away them은 안 됩니다. 만약에 the trees를 그대로 썼다면 move the trees away도 될 거고 move away the trees도 됩니다. 근데 안만 길어봤자 해버렸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갈까봐 어디 낑가 놓으라고?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됩니다. 어순주의. They cut trees down and move them away.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불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자 나무 벨 때 물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그 다음 치울 때 물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흙 뒤집을 때 물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물 없이 하는 거죠. Okay.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그래서 뭐하고 뭐한다?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다. 자, turn의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참 그리고 away의 뜻은 멀리란 뜻입니다. 멀리. 멀리 치워버린다. 자, 그럼 턴을 다양한 턴들 만나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턴은 뭐 이런 뜻이겠지 뭐 돌다 이런 턴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톤도 있죠. The leaves turn yellow in fall. 그쵸? 이런 톤도 만나본 적 있죠? 왜 눈을 회피하지? 그쵸? 그 다음에 이런 톤도 있죠. turn left 할 때 turn의 뜻은? 그래서 좌회전 하세요 이 뜻이죠. 더 leaves turn yellow in fall. 이거 뭔 소릴까? 그 잎들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턴 뒤에 무슨 시? 턴 뒤에 무슨 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시? 그러면 무슨 뜻이다? 어떤 상태로 변하다? 그 다음에 턴 더 스위치 라이슨. 그 스위치를 키다. 턴 온이야? 이 뜻이죠. 뭐하다, 돌리다, 회전시키다 라는 뜻도 있죠. 선생님 이거하고 똑같은 뜻 아니에요? 야 이건 지가 하는 거고 이거는 뭐뭐를 돌리란 얘긴데 같냐? 달라요 분명히. 만약에 이게 똑같은 뜻이면 때리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겠네. 때 아프다 하고 아프게 하다가 똑같은 뜻입니까? 아니잖아. 얘는 그냥 뭐뭐 한다고요. 얘는 무엇 무엇을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다른 뜻인데 턴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갖고 있을만 하죠. 뭐 돌다란 뜻이 있으면 돌리다란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여기에 turn left는 turn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ere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긴 turn 다음에 무슨 시가 있어? 어떤 그럼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여긴 turn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at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서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할 때 turn 그럼 1, 2, 3 중에서 방금 했던 1, 2, 3 중에서 뭐예요? 돌리다. 그렇죠. 그럼 몇 번이야? 3번. 3번이죠. turn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at이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turn the soil over 이렇게 하면 될걸.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over and over 넣었습니다. 반복해서 뒤집고 또 뒤집는다. 한 번에서 끝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 make a fire line부터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make a fire line. 파이어 라인은 무슨 뜻이야? 방화선을 만들다 이 뜻이죠. 근데 여기다 뭘 붙이면? 2를 붙이면 번호 몇 개? 4개. 4개죠. 그쵸? 그러면 뭐도 될 수 있고 방화선을 만드는 것 을 만드는 것도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 또 방화선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한 방화선을 만들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 뜻으로 방화선을 만드는 것 이 뜻으로 쓰이는 예를 보면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 똑같은 to make a fire line을 컨트롤 C에서 계속 컨트롤 V 하겠죠. 그러면 뭐
그래서 they need to make a fire line. 뭔 소리야? 그들이 뭐 한다?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다. 방아쇠 만드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만만 길어봤자 이시 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방아쇠 만드는 것 이 뜻일 때 무슨 용법? 명사. 명사적 용법이란 말입니다. What do they need?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다시 말해 만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뭐 어떤 덩어리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 만만 길어봤자 이시니 전부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아쇠 만들기 위하여란 말? 만들어 볼까 이번에는? 오케이. 그래서 they move the trees away to make a fire to make a fire line. 그들이 뭐 한다? 나무를 치운다. 치운다. 방아쇠를 만들기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그랬더니 방아쇠 만들기 위해 이렇게 되겁니까? 어찌 그랬더니 어찌 만든다? 어찌 만든다고? 나무를 치워서 만드는 거 아니야? Why? 왜 나무 치우냐 이 말이야. 왜 나무 치우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보세요. Why do they move the trees away? 라고 묻겠지. 나무 왜 치우는데. 그럼 이게 무슨 대용법?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When they're Hawaii. When they're Hawaii.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왜 치우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이는 거 하나 만들어 볼까? 이 뜻으로 쓰이는 거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겠네. They build a wall to make a fire line. 근데 뭐 한답니까? 벽을 짓는다. 방아쇠를 만들기 위한 벽을 건설한다. 어떤 벽을 만든다고? 건설한다고? 방아쇠를 만들기 위한 벽. 그러면 이건 무슨 시조 용법? 형용사. 됐습니까? What은 what인데 어떤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한 what. 어떤 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무슨 시조이다? 것을 꾸며주는 우리 벽이 것이잖아. 것. 그래서 어떤 것 만들고 있죠. 어떤 벽? 방아쇠 만들기 위한. 그 다음 이제 방아쇠 만들어서 되는 경우 볼까요? 니들 하나 만들어봐. 맨날 나만 만드냐? 더 파이어.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아 미안. 일단 시간을 좀 더 줍시다. 우리 준환이가 뒤늦게 영어 공부에 불이 붙어가지고 손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막 손에 불나고 있죠. 그래서 손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손흥민도 손나 열심히 하는 사실 얼마나 씨 영어를 안 썼으면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빨라지겠죠. 더 파이어 피니쉬. 아우 그것도 좋네. 좋아. 근데 그 설명하려고 하면 수동태까지 내가 설명해야 돼서 그 문장은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파이어파이터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 하면 될 것 같은데. 파이어파이터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Save. 오, 그거 괜찮네. Firefighters. 어. 뭐, the people 하자 그냥. The people were safe. Because. To make more because 아, 아.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이 안전하다. 안전해졌대죠. 방화선을 만들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우리말로. 왜 사람들이 안전해졌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영어로 하면 Why were the people safe죠? Why were the people safe? 왜 안전해졌다? To make a fire line 해서. 그러면 이 뜻일 때 무슨 제곱법? 부사. 또 부사 제곱법이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정보. What do they need? 그들은 뭘 필요하니? To make a fire line 하는 것을.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뻔하네요. 내가 다른 예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얘를 보고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러고요. 나는 이제 목적이란 말을 안 써요. 목적이라 그러면 목적어랑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목적이란 말 지우고 뭐라고 하기로 했어? 뭐라 하기로 했어? 의도라고 그랬어. 그들이 흙을 뒤집고 뒤집는 의도죠. 왜 때문에 그런다?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네 가지 to make a fire line은 원래 이것만 선생님 이것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뜻을 못 정하는데 한 일곱 사실은 일곱 여덟 가지 뜻이 있는데 to 부정사의 부정이 not하고 관계없이 무슨 뜻의 부정이라 그래서 뜻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의 부정사라고 해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뜻을 못 정해주는데 근데 어디 속에 들어가면 뜻이 정해진다? 지금처럼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왜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데?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흙 위에 있는 낙엽 같은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밑으로 밀어 넣는 작업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얘기가 못 끝나죠.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 여기에 뭘 써도 상관없어. In order 또는 so as 해서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또는 so as to make a fire line 이렇게 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투부정사는 안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의 부사제공법일 때만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So as to make a fire line.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뒤집고 또 뒤집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데 그 작업이 뭔데? 우리말로 늘 뭐라고 생각해? 나무를 베는 것과 그것들을 치우는 것과 방화선을 만드는 거 흙을 뒤집고 뒤집는 거죠. 조금 그걸 영어로 해봐. Cutting down trees, moving them away, and turning the soil over and over 가 더 워크의 정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하면 더 좋은데 우리말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뭐 나무를 베고 나무를 치우고 흙을 뒤집고 뒤집는 작업이 takes a long time. 됐습니까? The work 한번 길어봤죠? 이시죠? 뭐 여기에 takes에 does 들어가 있는 이유 설명되죠? 됐습니까? t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It takes a long time. 그 작업은 나무를 베고 치우고 흙을 뒤집고 뒤집는 그 작업은 takes a long time. 자, 그러면 이젠 또 설명할 게 많으니까 계속해서 워드부가 불용해요. 이번에는 자, take의 다양한 뜻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take 워낙 뜻이 많아가지고 다 하긴 좀 그렇고 지금처럼 take 뒤에 시간이 나와있죠. 그러면 take가 원래 기본적으로 뭐 받다, 가지고 가다, 뭐 빼앗아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빼앗아 가는 뜻이야.
그 작업이 빼앗아 가는데 뭘 빼앗아 간대요? 많은 시간을.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그 작업이 많은 시간을 뺏어 갔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소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여기에 그렇죠. 소가 있는 이유는 그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스모크 점퍼들이 어디에 며칠 동안 있을 수밖에 없다? 숲속에 며칠 동안 있을 수밖에 없다. 원인과 결과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소 없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복습이라고는 안 하죠. 또 한글로 다 설명해야 돼. 간단한 중요한 부분만 하면 이거니까 지금 더 걸리기 때문에 work takes a long time, so they have to stay in a forest for a few days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 Because the world. 잠깐만, 일단 우리말로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얘를 안 넣고 싶으면, 그럼 여기에다가 다짜 떼버리고 뭐 하면 돼?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뭐, 어차피 썼던 거,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얘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Because the work takes a long time, they have to stay in a forest for a few days. 됐습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얘나 똑같은 뭔 사? 접속사죠. 몇 문장 붙이고 있어? 두 문장 붙이고 있죠. 그쵸? 두 개를 붙이는데 본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따구로 하면 애들이 틀린 줄 모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엄청 잘 되거든. 그 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며칠 동안 머물러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알겠습니까? 이거 쓸 것 같으면 얘는 없애주세요. 그래서 so 뒤에는 뭐가 오고 내가 계속해서 so 앞에 뭐 있고 so 뒤에 뭐 온다 계속 얘기해. 결과. so 뒤에 결과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는 그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린 단데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로 바꿨으니까 얘도 뭐다? 접속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ave to stay 입니다. have to stay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 they often must stay 하고 의미 같죠. 근데 often 때문에 often까지 같이 생각하면 often이 무슨 부사니까 빈도 부사니까 빈도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not 들어갈 자니까 여기에 have to stay 잠깐만 they have to stay에 not 넣으면 뭐야? have to stay에 not 집어넣으면 뭐야? They don't have to 그렇죠 don't have to 하죠. 그럼 open의 위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럼 must stay에 not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they must open stay로 해야 되겠죠. 빈도부사는 위치가 달라지네요. They must often stay. 그들이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They must often stay. They often have to stay. Hey. 숲속에 오랫동안 며칠 동안 머물러야 한다. A few 뒤에는 books money.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day의 복수형. 그러니까 a few day 해놓고 사기치는 놈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또 뭐냐? 아따. 기억 안 나, 기억아.
지금부터는 동안 3종 세트입니다. 선생님 얼굴 같은 3종 세트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오케이, 동안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뭐였어? Four days. 지난 여름 동안은? During last summer. 오케이, last가 있기 때문에 더는 못 들어오고요. During last summer. 그럼 네가 잠자는 동안은? While you sleep. 우리말 똑같이 다 동안인데 쓰는 게 얘는 for고 얘는 during이고 얘는 while이네. 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동안이란 뜻을 만드는 거. 이 셋 중에 한 놈은 접속사네. 셋 중에 한 놈은 접속사네. Or... 우리 지금 배운 접속사 when 있고 뭐 that 있고 이렇죠. 그렇죠? Why? 접속사란 말이 어려우면 접속사가 뭐다라고 물으면 내가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 하나 얘기해 주는데 접속사는 그게... 접속사 뒤에 누가 다가 오는데 다자 떨어지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접속사는 바로 뭐? while이죠. while. 그래서 이 while은 뭐다? 접속사입니다. 누가 다? 네가 잔다. 다자 떨어지고 자는 동안 됐네. while you sleep. 그러니까 우리말은 똑같이 동안인데 써야 될 게 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 표현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 다짜 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는 while인 while. 접속사로서 동안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during은 무슨 사라 그럴까 이거? 전치사. 그렇죠. 어? 전치사죠 이거. 왜냐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 동안 여기 last summer가 누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것 동안은 뭐다? during 어떤 것. 그래서 during을 나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안 외우고 during 어떤 것이라고 해서 during 어떤 것. 그리고 것 동안 됐습니까? 얘는 누가 다 동안입니다. 됐습니까? 자, for도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three days는 누가 다나 아니니까요. 근데 어떨 때 for를 써야 되냐면요. 지금처럼 숫자 시간 단위가 나올 때입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시간 단위. 그때는 for 숫자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이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맞게 고쳐주고 싶으면 얘 대신에 얘를 쓰면 맞겠네. 그치? 읽어볼까요? During the day. 뭔 뜻일까요? 그날 동안. 그렇죠. 그날 동안이죠. 그날 동안. 그러면 나는 아예 이거 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주면 될까? 이건 뭔 뜻이야? 그날 동안. 하루 동안이지. 하루 동안. 그날 동안하고 하루 동안하고 같은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 for a day.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요. for 쓴단 말이야.
하지만 그날 동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동안 할 때는 뭐라 그러고 during it이고 그것이 그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그 연도가 될 수도 있겠죠. 아이고야. 됐습니까? 그 한 해 동안 이런 뜻이겠죠, 그건. 그래서 동안 3종 테스트 잘 정리해주세요. 다른 거 써야 된다는 거. 뭐, 앞으로 몇 번 더 얘기할 예정이다? 너는 몇 번 들었어, 규진이는? 한 네 번 들었잖아, 너. 어? 아니야? 준환이 이제 한 번 들었으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얘기해줄 거라고? 여섯 번 더 얘기해 줄 거라고. 7의 법칙이란 게 있죠. 모든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일곱 번은 해줘야 된대. 일곱 번은 얘기해 줄게.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도 모르면 딱밤이겠지, 그때부터는. 숫자를 나타낸 말 맞죠? 시간 단위 나타낸 말 맞죠? 그래서 이게 4입니다.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아이고. 어? 형광펜 처리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내용 파악 이제 막 이렇게 돋보기 들어봤으니까 이제 멀리서 전체 내용 봐야죠. 어디서부터 이어졌냐? 갑자기 뛰어내렸는데 그들은 뭐였다? 스모크 점퍼스였다. 까지 무슨 시제? 과거. 과거에 어느 동네에서 불났을 때 있었던 일? 캘리포니아에 산불 났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한 건 과거 시제죠. 근데 이제 스모크 점퍼스란 말이 그대로 해석하면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같으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연기 속으로 왜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해주는 말이 지금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스모크 점퍼는 뭘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는 표현인데 가지고 간다는 표현은 한 번은 동사 처리했고요. 하나는 전치사로 뭐뭐를 가지고서 했어. 그치? 가지고 가다를 동사로 처리하면 뭐라 표현할 수 있어? 캐리 쓰면 되죠? 그쵸? 근데 캐리 말고 뭐뭐를 가지고 가다가 아니고 다짜 떼버리고 뭐뭐를 가지고서 하고 싶을 때 전치사 뭘 쓸 수 있다? 윗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얘들은 뛰어든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나오죠? 어디로? 숲속으로 산불 속으로겠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Only a few tools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오직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서. 결국 최소한의 도구니까 거의 도구를 가지지 않고 간다라고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만 가지고, 뭐만 들고 다닌다? 마실 물만 들고 다닌다. 특징은 only가 계속 나옵니다. 최소화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꼴랑 이것만 들고 가고, 꼴랑 이것만 들고 가요. 에? 마실 물? 그러면! 불은 어떻게 끄는 거야? 이 문장 나올만 하죠? 됐습니까? 자,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 문제도 내기 좋아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불은 어떻게 끄는 거야? 그렇다면이, 야, 마실 물만 들고 다닌다면, 도구도 별로 없다면, 어떻게 불 끄는 거야? 이렇게 이어진 거야. then 때문에, then의 내용이 내가 길게 얘기하면, if smoke jumpers jump into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대신에, 된 한 단어로 해놨다 그랬어. 이거 나올 때마다 중간의 표정은. 자, 내가 얘기한 여기에 if를 넣었을 때 해석이 뭐냐면 만약 스모크 점퍼들이 극소수의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마실 물만 가지고서 숲속으로 뛰어든다면 이란 뜻의 단어야.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접속사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불을 어떻게 끄는 거야? 도대체 불을 어떻게 끄는지 물어봤죠? 몇 가지 한다? 데어내고 치우고 뭐를? 나무를. 그 다음에 뭐를 뒤집고 흙을 뒤집고 뒤집는다. 왜? 이 세 가지 왜 해?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그 다음 문장은 세 가지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 할 이과의 주요 문법 해야만 한다.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숲속에 how long? 며칠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봅시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스모크 점퍼스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제부터 시제가 뭐라고? 현재라고요. 됐습니까? 이거 한다.
뭐 한다였지. J로 시작하는 동작을 하고 end 뒤에 C로 시작하는 동작을 하죠. 됐습니까? end로 J로 시작하는 동사와 C로 시작하는 동사를 뭐뭐를 가지고서 나오는데 오직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서 연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다? 스모크 점퍼즈. 특별한 스모크 점퍼입니까? 스모크 점퍼즈가 뭐한다? 점프한다. Where? Into a forest. Where? Out of의 반대말. Into a forest. 만약에 여기에 on airplane으로 바꾸면 smoke jumps jump out of an airplane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숲속으로 뛰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나오죠. With only a few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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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few tools. With few tools. 뭐하냐 안 따라오고 구경해. 뭐 구경 왔냐? 동물원 구경 와서 원숭이 꽥꽥거리고 구경하고 있냐? With few tools. With few tools. 거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with few tools. 오직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서 with only a few tools. 접속해야죠. And carry. 누구 캐리? 얘 생략할 수 있는데 넣었어. And they carry. They carry what? Drinking water 맞는데 느낌 살려서. 느낌 살려서. Only drinking water. 뭐, 여러분들 뭐 관객입니까? 유튜브 구경하러 왔어? 영화 보러 왔습니까 여기? 어? 오케이. Only 있고 only 있다. 그래서 최소화한다라는 느낌 살렸다 했습니다. 아이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니들은. Smoke jumpers jump where? Into the forest. Into a forest. Into a forest. How? With only a few tools. With only a few tools. 말은 언어고 언어는 엄마 밥 주세요. 자 이거는 비읍이고 이건 아니까 앞서 바가 됐고 그 밑에 비읍 될까 밥 됐다 이렇게 배웠어? 아니잖아. 뭐 with only a few tools. Only a few tools. And 누가다? Carry. They carry. They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y carry what? Only drinking water. Drinking은 능중이야, 능것이야. 능것. 그렇죠, 동명사. 저 위에 나오는 started, they started jumping 할 때 하고 똑같다 했어. 다 동명사. 점프하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한 물. 예,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 했잖아. 다음 내용은 뭐야? 다음 문장의 내용. 물을 어떻게 끄니? 그렇지. 어, 도구도 뭐 최소화했고 마실 물만 들고 다닌다.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불은 어떻게 끄는 거야? 끄다. Put out. Put out. 그렇죠. 여기 우리가 다음 이제 할 문장은 낑가놨어 뒤로 빼놨어. 낑가놨어 뒤로 빼놨어. 뒤로 빼놨어. 뒤로 빼놨죠. 낑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거 이제 미리 정리해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뭔 말을 더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뭐 없이, 물 없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없이. 물 없이 도대체 불을 어떻게 끄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작은 그렇다면 이란 뜻을 가진? Then. How? 물어봐야지, 이제. Do they put out the fir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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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ey put out the fire? 뭐라고? How do they put out fire,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어디서? In the forest, 물 없이 without water. 됐습니까? 물 없이 without water.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 without water? 물 없이 불을 어떻게 끄는 거야? 그래서 물 없이 어떻게 끈다? 뭐를 만든다? 방화석.
박아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자르죠. 치우죠. 뭐를? 나무를. 한 번은 더 트리즈로 나오고 한 번은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됐습니까? 더 트리즈로 나올 때 낑가놨어 뒤로 빼놨어. 또 뒤로 빼놨어. 아, 됐습니까? 근데 안만 길어봤자 했으면 빼박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자 나옵니다. 그래서 when they on 예, 있다. When they are where on the ground 누가다? They cut down trees. And 이번엔 they 생략했어. And then 데이가 있어도 되는데 이번에 생략했어. And move them away. 여기에 데이 생략됐어 이번엔. 아까는 생략 안 하더니 이번엔 생략해버렸어. 됐습니까? And they move them away. them은 뭐 되셨다고? Move the trees away. 자, 이게 두 가지 했죠. 근데 다음 문제에 하는 일 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했어? 이것도 해요 라는 뜻의 알파벳 4개로 되어 있는 also 됐습니까? 또한 이것도 한다. 그리고 끝에 중요한 게 나온대요. 다음 문장 끝에. 그렇죠? 다음 문장 끝에 되게 중요한 거 나오죠? 그렇죠? 방화선을 만들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의 중요한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집고 나무를 뒤집죠. 아니요. 그래서 they also turn what? The soil. How? Over and over. Why? To make a fire line. 됐습니까? 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cut down, move away 다음에 얘가 와야 돼. 올 수 때문에. 됐습니까? 이걸 먼저 말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올 수 때문에. 글의 순서. 됐습니까? 또한 이것도 한다.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러면 만나볼까요? 자, 현재 시제로 smoke jumpers에 대해서 여기에 they were smoke jumpers였는데 이제부터는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smoke jumpers가 jump into where? Forest. Into a forest. How? With only a few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다른 drink에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only가 없다면 with few tools라 했어. With few tools. With only a few tools. 그래서 they는 SJs죠. 뭐 다 적으려고 smoke jumpers 대신 왔죠. 뒤에 s는 꼭 써주세요. smoke jumpers. 니들도 또 나중에 시험 칠 때 이렇게 써라. 시험 칠 땐 smoke jumpers라고 써야 돼 니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올 거는 오케이. 자, 이것만 갖고 다니면 그러면 도대체 불을 어떻게 끄는데? 그러니까 then 방법 궁금하네요. How do they put out a fire? Fire 어디에 있는? In the forest 뭐 없이? No. Without water. Without. 예, 본문하고는 뭐야? 이러면 안 되나? 본문하고는 달라지지만 해야 되겠다, 야. 예, 여기다가 추가로 내가 이제 얼마든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했죠. 여기다가
이거를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water. Then how do they put out the fire in the forest? 무슨 water? Without water. 물 없이 물을 어떻게 끄는데? 마셨다가 이제 물을 팍 뿜죠. 그렇죠? 오줌 싸셨구나. 마시면 오줌 나올 거 아니야. 다 아니죠. 그래서 then이 되면 여기선 then은 그 당시에야 그런 다음이야 만약 그렇다면이야. 그래서 if so도 되죠. If so, if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a forest? Without water. 됐습니까? 여기 without이야. 뭐 써드려야 됩니까? 물 없이 도대체 산불은, 숲속에 난 불은 어떻게 끄는 거야?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without water? 마실 물만 들고 다닌다며? 불 하면 물 뿌려야 되는데 물 없이 어떻게 끄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언제 그들이 있을 때 when they are on the 어디에 ground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down what? The trees and move them away. 그래서 them이 맞고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 trees and move the trees away도 되고 move away the trees도 되는데 them 했을 때는 빼박 사이에 낀 거 나라.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when은 접속사 when이기 때문에 누가 다가와야지 누가 네가 오면 안 되겠죠. 그들이 언제 땅 위에 있니? when are they on the ground가 아니죠. 여기서 필요한 건 됐습니까? 두 가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 they also turn what? The soil, how, over and over, where, to make a fire line.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그들은 또한 흙을 뒤집고 또 뒤집습니다. Where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쓰면 정말 잘했다 라 하겠죠. 아니면 뭐 so as to를 쓰든지. So as to make, in order to make. 얘만 가능하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일 때만. So as to make a fire line,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원인이 돼서 그들은 숲속에 며칠 동안 있어야만 한다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야? 얘는 안 물어봤네. 조금 변화가 있어. 밑줄 친 거는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The work에 대해서 자 그래서 the work가 뭐 한다? The work가 뭐 한다? 긴 시간을 뭐 합니까? 빼앗아 가죠. 시간이 걸린다는 뜻에 the work takes a long time. 오래 걸린다. 그 작업이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원인이죠. 그 뒤에 결과 나올 테니까 the work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자주 to stay 뭐래? have to stay. They often have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어디에? In the forest에. How long? A few days. For a few days. A few days야? A few books라며.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
The work를 우리말로 하면 나무를 베내고 그 나무를 치우고 흙을 뒤집고 뒤집는 작업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Work takes a long time.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예.